찬송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인들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을 늘 막으리까. 악월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회장님 강승구 장로님 나오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 이루므로 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 지구상에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도처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길 기뻐하시는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빠른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고난을 통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아성 전국 장로연합회 회원들이 제36차 정기총회로 모였습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기총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목적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유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 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기아성 전국 장로연합회 3,500여 회원 장로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교단의 통합과 5,200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 나라의 민족 복마와 성시화에 기쁨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전국 장로연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회장단과 임회원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하성 전작년 제36차 성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회원님은 총 182분이심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당대회연합회 제36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 윤성보 감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보고 기하성 전국장로연합회 임원회가 제출한 기하성 전국장로연합회 제35회기 행정재반서류와 회계장부를 감사한 결과 행정에 관한 업무처리와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표시되었고 정당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하성 전국장로연합회 제1감사 윤성부, 제2감사 백권일. 예,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네, 말씀하십시오. 의료 의안, 1호 의안,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에 잘 기록되어 있고 혹시 못했다가 있으면 수정 등록하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네, 원한 대로 동의받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가하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1호 의안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있거니 원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 의안 회장, 감사, 사문위원, 임원 및 지방회장 인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예, 본 2호 의안은 지난 5차 임회원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바가 있고 현재 회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아주 잘 운영해 오셨으므로 회장 유임을 동의하며 예, 나머지 2호안에 대해서도 유임물로 인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네, 원한 대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7페이지, 유인물 17페이지를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저희 해칙 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2월 9일 날 35회기 5차 임력원 회의를 통해서 회장 연임에 대한 것, 또 우리 감사 윤성복 감사님 연임에 대해서 그리고 신임 감사님은 우리 인천의 지방회장이시였던 김세택 장로님을 신임 감사로 그렇게 해서 임명을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또 자문위원님, 또 임원님들, 지방회장님들은 집행부에 임을 시켜주셔서 제 유임을 표시를 해서 지금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7페이지에 계신 모든 우리 임력원님들이 다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3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유인물 18, 19페이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예. 가하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호 의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전작년에 변화와 또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2년 안에 더 활성화되고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증가와 유대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모든 1, 2, 3호 의안을 원하는 대로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감사님께는 신임 감사님께는 선임 통지서를 또 우리 임원님께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예산 전략상 대부분 유임이시고 신임 장로님들께만 이렇게 임명장 또 선임 통지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장로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호명하는 장로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김세택 장로님, 자문위원 김규범 장로님, 부회장 조용순 장로님, 인천지방회장 백권일 장로님, 서울북부지방회장 노상오 장로님, 전라지방회장 홍중철 장로님, 그리고 운영이사 정수철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임통지서 성명 김세택 장로. 장로님은 전국장로연합 정기총회에서 제36회기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동지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년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다음 임명장 순서입니다. 임명장 성명 김규범 장로. 장로님을 전국장로연합회 제36회기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년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다음 조용순 장로. 성명 조용순 장로. 장로님을 전국장로연합회 제36회기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년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성명 백권일 장로. 장로님을 전국장로연합회 제36회기 인천지방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년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다음은 한명도 장로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한명 장로님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도상호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을 전국장로연합회 제36회기 서울북부지방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성명 홍중철 장로. 장로님을 전국장로연합회 제36회기 전라지방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년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다음 정수철 장로. 장로님을 전국장로연합회 제36회기 운영이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기아성 전장년연합회장 임창빈 장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신 장로님들은 교회 건너편 노송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섬마을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총회가 끝난 후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가실 때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작년 회비 및 의무금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작년 회칙 제5장 제20조에 회비 및 의무금 규정이 있습니다. 회원 회비는 연 2만원이며 임명원 의무금은 연 10만원입니다. 많은 회원님과 임원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여의도 지방에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인천에서 또 20여 우리 귀한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고 또 광주에서 또 멀리 광주에서 오셨고 또 여수에서 오셨고 또 의정부에서 또 경수 또 경기 또 북부 또 많은 지방에서 이렇게 50여 명 우리 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더 열심히 이제 전작년에서 또 전도 활동에 더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36회 종교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